화요일입니다.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간 들어왔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 핵심 섹터, 핵심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조정이 좀 깊어지고 길어질지 아니면 단기에서 끝나게 될지 얘기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네. 네, 사실 최근까지 정말 강력한 랠리가 나오다가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는 한데 네네. 뉴욕 증시도 아니고 국내 증시에서 로봇주를 뽑아오셔서 저는 네네. 좀 놀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가져오셨나요? 네. 두산 로보틱스나 또 좀 있다면 자율주행차나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나 미국의 그 많이 잘 나가는 회사들이나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많이 가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 네. 부담이 어떤 거냐면은 PER이건 PSR로 대변됐을 때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멈추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하게 됐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마침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막 내려가다가 최근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필요했다 싶어서 전반적인 아까 기술주의 조정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좀 접근하고 나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갈 만큼 갔네 라고 판단하든지 그렇게 잣대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궁금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제가 작성할 때 지난주 최고점 갔을 때 지금 거기서 한 10% 빠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10% 빠졌는데 짜졌는데 그 전에 6조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9만 넘었었죠. 그것이 애널리스트들이 포캐스트하거나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기준으로 갔을 때 네. 올해 한 700억 매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4년 뒤 27년도에 11배가 높아져서 한 7,600억 정도 된다는 추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7년도에 7,600억 매출로 점프하고 네. 그럼 막판에 한 2년간은 100%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진이 한 20% 중반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연 할인으로 한 15% 정도로 할인을 해가지고 나온 숫자의 PER 33배. 그게 5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딱 한 달 전에 그 5만 원을 제시했어요. 3조 원 정도. 예. 근데 주가가 얼마까지? 더블이 간 거잖아요. 예, 두 배가 예. 갔잖아요. 그럼 두 배는 뭐냐? 27년도 PER 할인해서 15% 했을 때 PER을 한 60배 정도 줬을 때 주가가 9만 2천 원이 된 거예요. 과도하긴 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서리 때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녹았군요. 그래서 보면은 금리 예. 인하를 반영하면 할인율을 덜 할 수 있겠죠. 할인율 15%가 아니고 할인율을 좀 낮추잖아요.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몇 년 뒤에. 그렇게 하면은 PER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요. PER이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한 40, 지금은 아마 주가가 40배 정도 됐을 거예요. 자, 27년도 금리가 내려간다고 치고 지금보다 금리가 한 30% 그러니까 지금 5점 몇 프로면 3% 후반대 정도 내려간다고 가정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할인율 적용해서 PER 한 40에서 50배 사이의 주가 어딘가가 지금 주가 어저께 그저께 주가를 하면은 사실 거냐 마실 거냐라고 질문이 다 던지는 거죠. 그렇죠. 어렵네요. 어렵죠. 예. 어려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 그쵸. 그건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27년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2차 전지 얘기할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할 때 27년, 28년 땡긴다는데 뭐라 뭐라 하잖아요. 금리도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 이거는 수주가 받은 것도 아니지, 사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게 땡긴 거니까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믿고 금리 인하. 그래서 내러티브를 믿는 시장의 분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게 결합이 되면은 주가는 PER로는 25년이고 27년 땡겨서 50배까지도 가보고. 사실 그건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하다 근데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예. 감적으로 PER이 50배까지 땡겨요. 예, 예, 예. 그 PSR은 10배까지 땡깁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PER 50배, PSR 10배까지 땡겨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온 디바이스 건 뭐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조정 받았죠. 예. 다 거기까지 가본 다음에 멈춤하는 거예요. 미국도 다르지 않은데 미국은 우리보다 세죠. 그래서 PER 50배 가도 금방 조정을 안 받고 더 갈라가거나 예. PSR도 11배, 12배, 13배 가보고 조정받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PER 얼마? 27년도 금리 인하해서 이 40배에서 50배 사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걸 기준을 잡아주시려고 두산 로보틱스를 네. 먼저 가져오셨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로봇주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실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 PER과 PSR을 당겨오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잡아주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이거를 좀 적용을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전기차가
재작년에 한 전기차 시장이 한 100% 성장하다가 예. 작년에 한 60% 성장하고 올해는 한 30% 정도 성장한 30% 대성장하고 예. 내년은 20%로 내려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뭐 둔화되는 건 사실인가 봐요. 둔화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전기차가 100대지 열 몇 대 팔리는 거니까 진짜 100대, 50대 정도 팔리는 날이 2030년쯤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전기차가 자율주행 펑션을 제대로 탑재하면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를 다음에 올라갈 때는 자율주행 차와 물론 금리 인하로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되지만 요거까지 예. 보셔야 되는데 만약 그런 분위기가 오면은 자율주행 관련되는 주식이 각광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가져온 건데요. 예.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냐면 안전과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두 가지 테마입니다. 안전을 국가가 강요하는 거죠. 너 안전하게 하려면. 근데 노인네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운전할 때 저도 예. 곧 노인네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65세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되는 날이 지금도 한 4분의 1이에요. 25% 되거든요. 3분의 1 되는 날 10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자율주행을 좀 의무적으로 빨리빨리 해라 라는 게 일본의 서포트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일본의 서포트카 시스템 5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그 사고율이 한 25% 줄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럽도 이게 선진국가 많지 않은데 유럽도 그 자율 4단계는 아니지만 2.5단계, 3단계 갑자기 브레이크 시스템 한다든지 후륜 주차할 때 뒤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내년도 24년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신차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달리 1년 뒤에는 자율주행의 레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펑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겠죠. 한국에 관련되는 거는 그러면 자율주행은 그건 소프트웨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시스템으로 간다 해서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했을 때 한국의 뭐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게 좋은데 작은 종목에서는 지금은 좀 오르감이 있습니다만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은 기본 센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센싱하고 예.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센싱 하는 것 중에서는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빠지면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25년 실적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25년도 실적에 PER 얼마 줄 것인가? 30배, 40배, 50배 개념을 가지고 리포트를 보시면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25년 예측이 있거든요. 네. 매출 뭐 한 얼마 4,500억에 마진 20% 있는데 그렇게 기준해서 주가가 충분히 빠지거나 하면 보실 수 있는 거고 아까 PER 30배, 40배, 50배 말씀 드린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고 들어온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주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스라고 그 저기 화질을 보정해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회사가 넥스트 칩이라고 있거든요. 예. 주가 좀 올랐습니다. 근데 둘 다 리포터 나왔는데 이거 역시 올해 내년 실적이 아니고 25년에 발행되거든요. 그렇군요. 25년도 PER 뭐 30배, 40배, 50배 하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될 때는 같이 어텐션 될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제대로 돼야지 전기차가 다시 한번 30% 40% 성장하는 날이 한번 다시 올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보다는 25년 6년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도 중후반 이후에는 이런 주식이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자율주행의 장점이 전기차랑 어떻게 접목되는가도 향후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성장세 둔화라는 그런 큰 프레임에 갇혀서 조금 시름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깨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자율주행이 얹어졌을 때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두산로보틱스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밑바탕이 만들어진 다면 PER은 50배, PSR은 10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뭐 넥스트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 언급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A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종목인데요. 세일즈포스. 사실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강력한 모멘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죠 일단.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탄탄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는 CRM인데 세일즈포스가 말 그대로죠.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네. 매출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예. 얘네들이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게 세일즈포스잖아요. 예, 많이 도와주죠. 예, 예, 예. 무한회사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CRM이에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구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조달 과정에도 필요하고 생산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관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맨 끝단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라는 큰 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만드는 게 세일즈포스거든요. 예. 당연히 AI가 드러나니까 이것도 CRM도 AI를 기능을 제대로 해 가지고 더 커스터머한테 하자는 거로 해서 제품도 구분을 하겠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사실은 1년 전에 아주 안 좋았어요. 뭐 CEO가 나가고 공동 CEO가 나가고 부침이 사람들이, 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임원들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주가가 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걸 다 극복하고 마케팅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제품군도 이제 좀 잘 갖추고하면서 드디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어 실적이 나와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그 작년에 이제 CEO 사임 리스크, 뭐 경영 리스크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딛고 일어나서 비용도 많이 절감해갖고 원래 목표하던 것이 이게 있어요. 우리는 수치도 말해지는 거니까 이런 큰 회사가 마진이 사실 쉽지 않은데 올라가기가 비용 줄이고 하니까 원래 25년도 한 1, 2년 뒤에나 영업이익률이 30% 목표였는데 이번 분기에 31.2가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확 올라갔잖아요. 열심히 했네요. 네, 뭔가를. 그래서 예. 여기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얘네들의 CRM의 시장 점유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일스포스 말고 CRM 누군지 기억 안 나시죠? 2등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아, 그렇죠. 한참 뒤진. 얘네 마켓 쉐어의 한 3분의 1 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적인 회사인데 그러네요. 마진이 좋아지니까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또 중요한 건 실적도 잘 나왔는데 다음 분 가이던스도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받는다 하더라도 예. 아마 붙을 분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고객들한테.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돈 많이 쓰는 고객이 많이 사가면 좋죠. 아, 당연하죠. 그래서 한번 계약할 때 100만 불씩 거래되는 어떤 그런 계약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100만 불이면 10억, 13억이잖아요. 예, 예. 한 번에 소프트웨어를 13억씩 구매하는 그 계약이 80%나 늘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이렇게 그 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직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뭐 하는데 우리 3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6월 달에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 인상한 가격이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이던스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실제 가이던스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실제 그러네요. 실적은 그보다 넘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사는 가격이 늘어났고 가격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우리가 Fortune 500가 Fortune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 업체들이 우리 세일스포스를 얼마나 쓸 것 같냐 희한하게 많이 안 써요. 20%도 그래요? 안 써요. 27%.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해가지고 물론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 하지만 아주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거를 갖추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점점 이런 게 늘어갈 수 있다는 걸 했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아마존하고 최근에 협력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이 좀 어텐션이 되면은 아까 대기업들한테도 의미 있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매출이 이렇게 커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회사가 CEO가 나가고 뭐 알력이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조직을 줄이는데 또 부족한 거는 M&A를 많이 해가지고 갖춰 나갔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줄이고 M&A를 하고 비용도 줄이고 참 조화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매출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기별로 한 100몇십억 하는데 매출이 26년에 매출이 500억 달러인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리를 확실히 더 확고히 잡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정도면은 PER이 과거 평균보다 많이 낮을 이유는 없는데 과거에 아주 높을 때가 한 18년부터 21년 사이에 한 보통 4, 50배 됐거든요. 예. 아까 PER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고점이라 할 때 50배 예. 넘어가면 하는데 얘네들도 미국 회사니까 20년 코로나 때 60배, 70배 가다가 내려와서 예. 평균이 한 40배 정도고 낮게 잡아도 30배 정도예요. 중하단이. 지금 현재요? 아니요. 중하단이. 보통 중간이 일반적으로? 40%, 40, 낮게 잡은 게 30배. 네. 그런데 지금이 20, 한 4, 5배 가까이. 그러니까 싼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까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막아서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엔비디아가 뭐고 하드웨어가 싫으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엔비디아도 한 27배 표현된다잖아요. 불안하다? 이거 25배 괜찮죠?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대기업과 연결성이 높고요. 그런데다가 비용 절감 잘 해냈고 AI까지 모멘텀이 들어가면서 세일즈포스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더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오늘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